우리 작가님! 오, 우리 작가님. 우리야? 우리야. 우리 씨. 우리야. 우리야. 그만해! 단단한 가슴을 긴 손톱으로 쓸어내리다가 눈이 마주치는 순간 키스를 확 그냥 막 서로의 입술을 막 뜯어먹듯이 하면서 침대로 가면서 5단으로 손을 막 그냥 막 서로의 몸을 미친 듯이 만지면서 거친 숨소리가 나는데 정신이 혼미해지면서 축하드립니다. 임신하셨습니다. 절대 그럴 리가 없어요. 임신이 맞습니다. 누구 애를? 우리 아들이 고자라니. 아버지? 잘생겼지, 능력있지. 키스를 부르는 섹시랄까? 오늘 여기서 내가 다 쏠게! 개망자야! 내가 됐는데? 앞으로 나 필요한 일 있으면 얼마든지 불러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역시 젠틀맨이다, 젠틀맨. 작가님 안녕. 왜 저래. 강제가 강력반 형사잖아. 꼼짝아, 경찰이다. 너의 모든 처음을 같이 하는 남자. 신념을 옆에서 같이 지켜준 애야. 안 돼. 강제가 보살이다. 우리야, 무슨 일 있어도 난 언제나 네 편이다. 고마워. 이런 나 좋아해줘서. 난 네가 최고야. 오빠, 우리 그냥 할까? 저 키스만 그 남자랑 안 했어도 완벽했는데. 내가 뭐 좀 도와줄 거 없어요? 우리 둘 문제 신경 끄시라고. 첫 키스 상대가 나라고. 아유, 선 없네. 나 작가님 좋아해요. 그게 부담스럽다는 뜻이에요. 역시 널 가장 잘하는 건 나야. 둘 중 누굴 선택할 것인가. 우리 씨는 내가 책임집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가만 있을 거 아니죠? 우리야, 나는 뭐든지 상관없다. 너만 내 곁에 있어준다면. 운명으로 연결된 사람이 꼭 한 명은 있을 것 같았는데 그게 작가님이었나 봐요. 나 왜 이렇게 비현실적인 것 같지? 김회장이 나타났다며. 살인사건입니다. 의료용 메스로 대동맥 절단했고요. 30초 안에 치료로 사망. 김회장의 살인 수법과 동일합니다. 얼굴 없는 마약왕으로 불렸는데 강제산맥 파트너였던 김준혁 경사님께서 김회장 추적 중에 순직하셨습니다. 김회장이 마약 파는 것보다 더 수익성 좋은 사업을 찾은 거죠. 아무래도 김회장이 병원과 관련된 것 같은데. 무슨 증거로? 용의자가 이 방에서 없어졌어요. 야, 여기 뭐 연쇄살인범 아지트야? 납치가 맞았어. 중년 배우 중에 단연 최고! 막장계 디카프리오! 덕질이? 이제 와서 애가 있다고? 지금 당장 만나러 가야겠다. 기다리라고!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예? 우리한테 말을 못하겠어. 우리는 아빠 죽었다고 알고 살았는데. 운명은 왜 이리도 가혹하냐. 내 딸이랑 말 좀 하자. 내가 네 아빠라고 말 좀 하자. 제발 난리 좀 치지 마. 근데 넌 아직도 그때 소녀 은난이네. 은난아! 괜찮아, 우리야. 다 괜찮아. 다 그렇게 지나가는 거다. 우리야, 괜찮을 거야. 네가 선택한 일이고 또 다른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엄마는 이제 널 응원할게. 할머니가 나한테 그렇게 해줬으니까. 나 아무것도 모르겠었는데 이제는 다 해낼 자신 있어. 엄마랑 할머니가 날 그렇게 만들어줬어. 나는 엄마랑 할머니랑 충분했어. 우리야! 아니, 미쳤나, 저 인간이! 우리야, 내가 네 아빠다. 아빠? 우리한테 이런 일이. 이거 뭐 심각한데 이거? 야!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건들의 마지막 엔딩 씬은. 근데 왜 안 와? 누구? 네 남편. 오네. 돌아버리게.